13남매 중 장녀 배우 남보라가 결혼을 깜짝 발표한 후 남다른 소감을 전했는데요. 남 보라는 13남매 중 장녀로서 아래로 12명의 동생들에게 사실상 부모 이상의 역할을 하며 경 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착하고 착한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남보라는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서 신동엽과 노홍철이 진행하는 코너 천사들의 합창의 맞달로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본래 연예인을 희망하지 않았지만 워낙 예쁜 얼굴 탓에 부모의 설득과 계속된 소속사들의 러브콜 끝에 연예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남보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일본 여행 중 도쿄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저녁 먹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속 남보라는 남자친구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받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13남매 중 장녀 남보라는 동갑내기 교회 남자친구로부터 일본 도쿄 여행 중 깜짝 프로포즈를 받은 건데요. 남보라는 남친의 프로포즈에 미리 말해주지 그랬냐며 진짜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남보라에게 어울리는 반지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5년 전에 이미 적합한 디자인을 찾았다고 말했고 이에 남보라는 남자친구의 정성 가득한 반지에 눈물을 흘리며 너무 예쁘다며 감격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프로포즈 받고 울었다고 하면 왜 울어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놀라서 울었고 두 번째는 감동해서 울었다고 덧붙이며 남자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장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활짝 웃으며 남자친구의 손을 잡은 남보라는 앞으로 둘이 정말 힘내서 행복하게 열심히 가보자고 말해 행복함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남보라의 예비 신랑은 개인 사업을 하는 동갑내기로 알고 지낸 지 4년이 된 사이이며 교회 봉사를 하며 알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것이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도 굳건할 것 같은데요. 결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도 남보라는 남자친구가 진짜 착하다며 옆에서 항상 보라는 잘할 거야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줬고 본인이 못난 부분도 많은데 그런 것도 다 품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옆에서 잘 보듬어주는 사람이라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남보라는 그동안 숨겨왔던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 과거 오은영 박사가 조언하는 금쪽 상담소에 출연했을 때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을 안 할 때 너무 불안하고 못 쉬겠다고 털어놓으며 13남매 K장녀로서의 책임감과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죠. 또한 쉬면 죄책감이 든다며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수제청 만들기, 요리 자격증 취득,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한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남보라의 말에 오은영 박사는 생산적 활동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슈드비 콤플렉스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남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출연 이후 배우로 데뷔하고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의도치 않게 악플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힘든 시간을 가졌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죠. 하지만 악플보다 힘들었던 건 먼저 남동생을 떠나보내야 했던 건데요. 남동생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실종되고 밤에 집에 안 들어왔고 느낌이 싸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남보라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집에서 울 수가 없었다며 부모님이 정말 힘들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이기 전에 저분들도 누군가에겐 기대하는 사람이니 단단하게 받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버텼다고 털어놨죠. 오은영은 가족이 떠나면 정말 슬프며 안 슬픈 척하는 것이 남은 동생을 건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직 어린데라고 남보라를 위로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생이 떠나고 살아서 뭐하냐는 생각이 든 적 있느냐라고 물었죠. 이에 남보라는 그 후로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전에도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진지하진 않았지만 컴퓨터도 전원이 꺼지면 쉬는데 사람 삶에는 그런 게 없지 않냐며 그래서 컴퓨터가 부러웠고 그 후로 죽음에 대해 가깝게 생각했다고 그동안 감췄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남보라의 남동생 중 한 명은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는데요. 동생 휘호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경계성이라서 장애 등급을 그동안 못 받았다고 합니다.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 등급 받는 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두세 달 동안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진짜 장애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검사를 했고 결국 결과지가 나왔는데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서 장애 등급 신청을 한 것이었죠. 동생은 오히려 장애 판정을 받은 뒤에 많이 좋아졌다며 잠도 잘 오고 컨디션까지 좋아졌다는데요. 정말 다행인 소식이지만 그동안 남보라는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연애 활동을 못할 땐 사업을 했는데요. 2022년 온라인을 통해 과일을 판매하며 CEO로 변신한 것인데 처음엔 혼자 시작했지만 동생 배우 남세빈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전국에서 18개만 뽑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죠. 남보라는 이전부터 봉사활동으로 기부를 많이 하기로 유명했는데요. 1년간 아껴 모은 돈으로 구매한 새 승합차를 자신이 지원해온 보육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부터 매달 생일 선물을 챙겨주고 있는 보육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20년 된 오래된 승합차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신형 승합차를 선물한 것이었죠. 또 남보라는 평소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유기견 사랑이의 임시 보호 과정을 개인 유튜브 채널 남보라의 인생극장에 공개하며 유기견을 향한 대중의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참한 환경의 강아지 번식장에서 구조된 머터리를 반려견으로 입양하기도 했는데요. 머터리는 처참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건강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구조 때부터 워낙 이빨이 안 좋았던 머터리여서 평소에 양치도 꼼꼼히 해주고 잘 챙겨줬는데도 그랬죠. 결국 병원에 갔고 의사는 머터리에 치아도 문제지만 잇몸색이 검붉어서 속에서부터 염증이 지금 많이 진행되었다며 수술을 권유했는데요. 송곳니 4개 제외 전체 발치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남보라는 결국 눈물을 흘렸죠. 결국 수술까지 하고 나서야 머터리는 아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전보다 식성이 더 좋아졌고 성격도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남보라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항상 CEO를 꿈꿨는데 배우 생활하면서도 항상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두려움에 주저하고 시작하지 못했죠. 이걸 내가 실현시키지 못하면 40대 때도 후회하게 되겠지라는 마음에 큰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고 실수도 진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것도 정말 많고 어렸을 때부터 쭉 연애 활동을 계속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많이 커진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더 성장하지 않고 어리숙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 같다며 사업을 잘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 고객님을 많이 상담하며 많이 배웠는데 고객 대하는 거라던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구나 하는 화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4시간씩 자면서 일했는데 할 일도 정말 많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항상 매일 노트북을 끼고 살았으며 틈날 때마다 항상 어딜 가도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항상 열어서 일했다고 하죠. 또 손소독제 사업도 했었는데요. 4가지 버전으로 출시했고 제품마다 향도 다르고 기능성도 달라서 손 케어 예민하신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면세점도 들어가 봤고 팝업도 진행했을 정도로 코로나 때 이거 팔겠다고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니 판매가 잘 되고 있지 않아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숭아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오배송 난 게 하나 있어서 원래대로 갖다 놓으려 배달을 직접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열정 있는 남보라는 결혼 이후에도 은퇴 없이 연예계 활동과 사업을 이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소속사 없이 홀로 일하면서 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는 남보라가 대단하면서도 어쩐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 새로운 가족과 더욱 행복하게 살며 현재 하는 사업도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